목적지. These people were going to see. 우리가 만나려는 사람들. How do you know about? 어떻게 알게 된 거야? Overheard androids that got captured. 들려듣고 안드로이드가 국경을 넘게 도와주는 인간들이 있더라고. What if it was a lie? 그게 거짓말이면 어쩌지? Or just another trap. 또 다른 함정이라면. All I know is 내가 아는 건 그 안드로이드는 그 말을 믿었다는 거야. Until Zlatko killed. 질라트코한테 죽기 전까지. Wow, 앞에 날씨랑 다 써 있네. I've never seen snow. 너는 처음 봐. It's pretty. 예쁘다. It's slowing us down. 속도를 낼 순 없지만. But at least we. 그래도 덕분에 길에서 인간들을 만나지는 않겠군. Good things Zlatko had a car. 질라트코가 차를 가지고 있어서 다행이야. I wouldn't want to. 이 추운 날 앨리스를 걷게 하고 싶진 않거든. I saw it once. 자고에서 한번 본 적이 있었지. I don't know if Zlatko. 질라트코가 이걸 타고 다니기나 했는지는 모르겠어. Malfunction. 오작동 감지. 비상 브레이크 작동.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차가 있어서 다행이야 했더니 바로 그냥 브레이크가 작동돼 버리잖아. 우와, 지린다. 안에 있어, 앨리스. 케이티엑스 가족석 역방향. 어쩌지? I don't know. 모르겠어. Continue on 걸어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영화일 거야. 앨리스가 못 버틸 거라고. 밤을 보낼 장소를 찾아야 해. 이 주변에서 머물 수는 없어카라. 어 그러네요. 얘도 센서 뺐네요. 머물 곳을 찾기. 야, 이 허허 볼판에서 어떻게 찾아? 둘 다 로봇입니다. 저기로 가야 되나 봐. 저쪽이야. 둘 다 로봇이고 저 아이가 아빠한테 학대당하는 아이였는데 여자애가 저 여자 로봇가 카라거든요. 여자 안드로이드가 카라가 We need to find shelter. 작동. We have to get out of the cold. 작동이 이상이 생기면서 아이를 데리고 탈출했어요. 버려진 건물 확인하기. 그러던 와중에 어느 집에 갔는데 거기서 죽을 뻔했는데 저 흑인 안드로이드가 구해줬습니다. 뭐라도 찾았어? 아니. 오늘 밤을 보낼 만한 곳이 없어. 이걸 왜 킨? 조심해. 위험은 언제나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찾아온다고. 뭔가 의미심장한데? 그렇죠. 아이는 인간이죠. 셋이 들어가기엔 너무 좁음.
아니 넓은데 들어갈 만한 곳이 있겠지. 네, 어제에 이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거의 다 무너져가는데? 귀신처를 찾기가 쉽지 않겠어. 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 저기. 참고로 내일은 본방송 없습니다. 놀이공원. 두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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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데가 없는데? 버려진 상점으로 들어가기. 여기까지 오지 마. 버려진 상점으로 가 이거지. 참 친절하네요. 여기로. 오케이. 이건 내가 처리하지. 뻥. Here we go. 여기보다 나은 것은 없는 것 같아. 오늘 밤은 여기서 보내자. 내가 불 피울게. USS 아이오와 실종. 북극해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미국 함선. 저런 안드로이드로 구성된 밴드가 음악상의 적임자로 선정. 이제 뭐 예술도 안드로이드가 다. 내가 여기 불 피울게. 앨리스를 위한 잠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루터의 가방을 확인해야 되네요. 총 확인하기. 쿠키 주기. 쿠키가 좀 남아있네? 좀 먹을래? 아니, 배고프지 않아. 카무룩. 배가 안 고프다고?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하루 종일? 이거 읽었고. 아파서 입맛이 없는 건지. 어? 이거 얘 주는 거 아니었어? 이거 땔감이야? 아, 옆에다가, 불 옆에다가 만들어주는 거구나. 앨리스? 앨리스? 아니, 앨리스한테 줄라 그랬는데 뭐가 안 뜨길래.
우리 또 언젠가 저들처럼 될 수 있을까? 국경을 넘기만 하면 새로 시작할 수 있어. 학교도 가고 일자리도 찾을 수 있을 거야. 이들처럼 되는 거지.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말이야. 우리가 함께 있는 한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우호적으로 바뀌었어. 자, 이제 자러 가자. 안심시킨다. 걱정하지 마. 루터와 난 여기 있을 거야. 이제 잠을 좀 자둬. 카라,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래? 내 메모리 속에는 9천여 개의 통화가 들어있단다. 맞선 무서운 얘기 하나 틀어줄까? 아 뭐야, 왓썹에 공포라디오 없어? 유니콘 얘기. 이 얘기는 유니콘에 관한 이야기야. 아 싫어. 그런 거 말고 미스터리 재미없어. 이 이야기는 어떤 소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크고 오래된 집에서 살았던 소녀는 다른 소녀들처럼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그 아이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정말 슬펐죠. 그러다가 그 아이는 어떤 로봇을 만납니다. 명령에 복종하도록 프로그래밍 됐지만 이번엔 불복종해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도망치기로 했죠. 좀 더 나은 삶을 찾아서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큰 위험들과 마주친 그들은 정말 용감했습니다. 점점 산으로 가마. 제 표정 이상해져 마. 그게 뭐야? 무슨 얘기야? 그지 같아. 그들과 함께 여행하려고 그는 주인 곁을 떠났습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끝나는데? 그들은 자기의 꿈꾸던 장소에 도착했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 이야기는 항상 행복하게 끝나지. 진부해. 넘나 재미없군. 노잼이야. 노잼. 넌 차단이야, 이 새끼. 어그로. 잘 자라고 좀 해주면 안 돼? 예, 잘 자. 잘 자라 그래. 자. 빨리 자라. 자라고 이놈아. 이놈. 안 자면 이놈 아저씨가 잡아갈 거예요. 굿나잇 앨리스. 슬립 타이트. 정말 예쁜 아이지? Yes. 그래. 앨리스는 정말 용감해. 아직도 눈이 내리네. 내일은 오래 걸어야 돼. 눈에 띄지 않으려면 일찍 떠나는 게 좋을 거야. 슬라트크와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기억나? 아니. 내 모델은 무거운 화물을 나르기 위해 개발됐어. 어쩌면 부두 노동자나 그냥 노동자였을지도 모르지. 더 이상 예전의 나는 상관없어. 참
노동자를 안드로이드를 왜 또 굳이 또 흑인으로 만드는 이유는 뭘까? 혹시 뭔가 눈치챈 거 없었어? 앨리스에 대해서? 응? 아니야? 무슨 뜻이야? 뭐야? 안드로이드인데? 앨리스 보고. 너희 누구야? 뭘 원하는 거야? 우릴 내버려둬. 무서워하지 마. 널 해칠 생각은 없어. 우리도 너랑 똑같아. 우리 이름은 제리야. 우리는 놀이공원 폐쇄되기 전에 여기서 일했어. 겁주려고 한 건 아니야. 가끔 인간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와서 누가 있는지 보려고 했을 뿐이야. 여긴 무슨 일이야? 밤을 지내 피신처를 찾고 있었어. 우린 내일 떠날 거야. 여자아이야. 오랫동안 아이들을 보지 못했어. 아이들은 와서 우리를 보며 좋아하곤 했지. 슬퍼 보이네. 지난 며칠은 정말 힘들었거든. 뭔가 보여주자. 재밌는 거. 여자아이가 좋아할 거야. 여자아이도 보고 싶어? 안 그럴 것 같아. 그렇다면 우리 따라와. 앨리스, 빨리 가자, 카라.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 쟤네는 애들이 막 자기들을 보고 웃고 좋아하고 이런 걸 보던 안드로이드잖아. 근데 폐쇄되면서 같이 버려졌나 봐. 비아 게스트. 저거 옛날에 미녀예수에서 그거잖아요. 비아 게스트. 비아 게스트. 더더더 더더더 더더더. 꼬마는 올라타면 돼. 회전 목마가 걷어내면 시작합니다. 야, 그래도 아니야. 그래도 아직도 전원이 들어오네. 회전 해만데? 회전 목마가 아니라. 회전 해마. 아. 제가 웃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 최근엔 별로 웃을 일이 없었으니까. 와, 저 안드로이드 뒤에서 막 폴짝폴짝 거리면서 뛰는 거 봐. 좋아서. 왜 뭉클하냐? 뭐라고 뭉클하냐? 아, 여자애가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는 거지만 뒤에 안드로이드들이 막 좋아서 폴짝폴짝 뛰는 게 더 뭉클하네 뭔가. 야. 뭐 여기는 크게 분기점이 뭐 크게 나뉘는 거는 딱히 없네. 이렇게. 2038년 11월 7일. 행크. 어제 내가 안드로이드를 총으로 쏴갖고 우리 행크의 성님이 지금 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100점 만점에 마왕 아카님! 아, 100점 만점에 100점. 심쿵 백개성. 아, 디근. Can you feel my heartbeat? 내 심장이 디근 디근. 아, 디근 디근. 바운스 바운스 디근데 될게까봐 겁나. 예. 안기. 읽기?
신비스러운 남자 캄스키 캄스키 이스키 캄스키 이스키 아니 어딜 가나 전자잡지가 이렇게 막 놓여있어 어? 미래 시대에는 전자잡지 이런 게 어? 그냥 종이처럼 종이 찌라시처럼 그냥 이렇게 뿌려져도 되는 그런 시대인가 봐 네, 뭔가 힌트를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왠지 자세히 읽고 싶지 않은 느낌적인 느낌 귀찮은 느낌 Nice view, huh? 경치 좋지 전에는 여기도 꽤 자주 왔었지 금주 이전 집에 갈 시간 사적인 질문 사적인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경인님 안드로이드들은 죄다 사적인 질문을 왕창 하는 게냐 아니면 너만 그런 거냐 사진 아들 아이 사진을 봤습니다 경인님 댁 식탁에서요 헐 그건 경인님의 아들 맞습니까 그래 그 아이 이름은 콜이었지 콜 콜 금주를 굳이 얘기 안 해도 될까 이전은 뭐지 이전? 이전은 뭘까? 전에 언제 왔었습니까? 아 여기를 언제 왔었냐고? 방금 전에도 여기 꽤 자주 왔었지 라고 말하셨지 않습니까? 언제였습니까? 전이라 아무 일도 아니었어 수사에 별로 진전이 없습니다 불량품들 간의 공통점이 전혀 없어요 전부 모델도 다르고 생산 장소와 생산 대수도 다르죠 분명히 안경 일구리가 있을 텐데 RA9 그것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그 RA9에 대한 집착은 거의 무슨 일종의 신화 같습니다 원본 프로그램의 일부가 아니라 그것들이 만들어낸 것이죠 신을 믿는 안드로이드라 세상에 대체 어찌 되려고 이러는 거야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으신 것 같군요 경인님 에덴 클럽에서 있었던 일 때문인가요? 그 여자들 그들은 그저 함께 있고 싶었던 거야 그들은 정말로 사랑하는 듯 했지 그들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불량품이죠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는 넌 커너 넌 인간처럼 생겼고 인간처럼 말하는데 넌 진짜로 뭐지? 전 경희님이 바라시는 어떤 모습이건 될 수 있습니다 파트너일 수도 있고 술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임무의 완수를 위한 기계일 수도 있죠 그 여자가 자살했을 때 아무것도 못 느꼈어 커너? 아니면 그냥 개뿔도 신경 안 쓰는 거야 그저 지시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거죠 널 죽일 수도 있어 그리고 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나타나겠지 나도 죽는 게 두렵냐 커너 확실히 수사를 마무리 짓기 전에 방해를 받으면 유감스럽기는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방아쇠를 던지... 어이 깜짝이야 갑자기 마이크가 나 아무것도 안 남나? 잊혀지나? 안드로이드 천국으로 가려나? 당신의 그 문제는 대체 어디서 기인한 겁니까 경희님 어떤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트라우마인가요? 난 스스로가 똑똑한 줄 알지
항상 한 발짝 앞서 있다고 말이야. 그럼 이 말에 대답해봐, 이 싸가지야. 네가 불량품이 아니라고 어떻게 확신하지? 정기적으로 자가 진단을 합니다. 전 제가 무엇인지 무엇이 아닌지 잘 알고 있죠. 친구, 어디 가십니까? 술 퍼마시러. 생각 좀 해야겠어. 어, 다행이다. 다시 되찾았어. 아, 헹크 성님. 헹크 성님을 잃는 줄 알았답니다. 성님. 성님이랑 어떻게 지내졌는데 내가? 어? 헹크가 코너를 두고 감. 그러면 그 밑에는 뭘까? 설마 쏘나? 헹크가 코너를 쏘나 설마? 오케이. 열 빠진 자식, 다 주워 깔끔하게 정리해. 왠지 연애 시뮬레이션보다 더 힘들어. 우리 헹크 성님 친해지기가. 아주 그냥 헹크 성님을 위해서 내가 총을 쐈는데, 어? 갑자기 날 미워하고 말이야. We can't stay silent anymore. It's time humans. 우리의 말을 인간이 들을 때가 된 거야. 놈들이 우리 말을 안 들어줄 거라는 걸 알잖아. 우리를 드러내면 위험에 빠질 거야. 자유를 원한다면 그걸 달라고 할 용기가 있어야 돼.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What do you want to do? 어쩌라는 건데? 채널 16은 스트랫포드 타워에서 송출되지. 통제실은 꼭대기에 있어. 그곳으로 가야 돼. 멋있다. 너무 멋있다. We'll plan the operation. 아주 사소한 것까지 전부 계획을 짜야 돼. 어떤 변수도 있어서는 안 돼. 접수처에 출입 요청하기 가능할까? 야. 보고.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난 괜찮아. 고마워. 에밀리 윌슨, 관리자의 딸. 스마트워치. 주차증. 자택 주소. 어? 아까 뭐가 좋지 않음? 화재 안전 등급이 좋지 않아. 그러면 집에 불났다고? 뻥치면? 어딨어? 하나. 나머지 하나 어딨지요? 나머지 하나 어딨어? 어, 있다. 아닌가? 방금 띡 했는데? 여기 어디서? 아, 있다. 엘리자베스 윌슨 매니저.
여보세요, 엘리자베스 윌슨입니다. 소방서. 집에 화재 발생. Okay, I'll be right there. 나이스. 피터슨 씨와 약속이 있어. 신분증을 보여주시겠어요? 어, 당연하지. 다른 루트요? 보긴 할 것 같은데. 도움이 필요해. 저 한마디면 모든 게 다 그냥 프리패스인데? I've just checked your ID. The elevators are after the security gate. Thanks. 뭐야 이거? 멋있다. 엘리베이터 이름이 익스프레스 엘리베이터. 익스프레스 엘리베이터. 초고속이네. 화장실에서 물품 회수하기. 화장실. 화장실 어디야?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나와서 컨트롤룸, 스튜디오 1, 2, 뉴스룸, 미팅룸, 맨스 베스룸 저기 있구나. 오케이. 여기였는데? 근데 잘못 봤나? 한 칸 더 가야 되나? 아, 저 끝인가? 그냥 찾아갔다고요? 아, 사람이 머리를 쓰셔야지. 이렇게 그냥 바로 있는디. 전혀 길치 전혀 전혀 아닌데요. 완전 한 방에 찾아왔는데요. 잠깐 헷갈렸지만. 어, 깜짝이야. 요 이렇게 변장을 해갖고 도로도로도로 서버실 접근하기, 도로도로 화장실 나가기. 야, 아무의 의심도 받지 않겠죠 이제. 정비 안드로이드 아까 있었잖아 여기 어디에. 도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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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까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지? 여기 있었나? 아까? 정비 안드로이드가 아까 있었는데 얘랑 똑같은 옷 입은 애가. 그게 아닌가? 컨트롤룸, 서버룸. 서버룸이 저 뒤에 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요거잖아.
여기서 오른쪽 뒤. 어? 잘못 찾았나? 뭐야 이 CCTV는? 여기 아닌데? 지금 저쪽인가 본데? 아, 지도를 봐도 잘 모른다. 이쪽인가 본데? 그러면? 여긴데. 서버실은 일단 여기거든요. 정비 안드로이드. 어? 저기 뭐가 저쪽에서 뭔가가 빛났단 말이야 방금. 여기 있다 이놈의 새끼. 여기 있었어. 저 어떻게 들어가 룸 2에. 오케이. 프리패스. I need your help. 비상 계단 열기. 비상 계단이 아까 이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여기 베스름이잖아. 베스름이면 여 반대쪽인 것 같은데. 뚜루루루루 뚜루루루루. 아 여기가 서버룸. 서버룸. 어 저 CCTV 뭐야. 비상계단이 여긴 카페테리아고. 아까 여기 어디 있었는데. 뚜루루루루. 이쪽? 이쪽인데? 여깄다. 와 이렇게 합류하는 거구나? 너스 따라가기. 저 자식들 없애야 돼. Leave it to me. 나한테 맡겨. 경비 시선을 문에서 분산시키기. 두루두루두루두루. Hey, you 해킹하기. 저 왜 저래? 쉽지 않아. 플랫폼을 맡아. 창문을 처리할게.
레이디 퍼스트. 자기가 자기가 자기 입으로 레이디 퍼스트. 아이 구독 감사합니다. 이게 이 게임 중간중간에 영화 오마주를 되게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어제도 막 있었잖아 그거 쇼생크 탈출 뭐 이런 거. 막 안에서는 안 터지는 LTE 전혀 스마트하지 않아요. 물결표 지금 스마트한 세상의 이야기를 게임으로 하고 있는데 현실의 LTE폰은 스마트하지가 않군요. 으쌰! 괜찮아? 당연하잖아. 다른 동료들을 데리고 오자. 어디 해보자고. 뭐야 돼 이제. 뚜루뚜루뚜루뚜루. 잠금 장치를 파괴하기. 여러 명이서 같이 듣다가 끊기니까 분노하십니다. 근데 영화 제목을 뭐냐고 물어보시네. 영화가 아니라 게임이라고 전해주세요. 디트로이트라고만 그냥 전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인데 그냥 디트로이트라고만 알아도. 아, 그 스포 관련 이야기는 뭐냐면, 왜냐면 그 우리 매니저님들도 이 게임을 접한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게임 관련된 뭔가 이야기 나오면 이게 스포인지 아닌지 솔직히 모르잖아 매니저님들도. 그래서 그냥 안내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상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계략. What's that doing here? No idea. Hey buddy, you 이거야 왜 Who told you to come here? What are you doing? 뭐 하는 거야? Okay, 그냥 조금씩만 더 그냥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굳이 스포가 아니었는데 스포한다고 뭐라 한다고 이렇게 기분 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상기를 시켜 주고 있다. 아,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60-70대 분들이랑 지금 이 게임 방송을 같이 보신다고요? 심쿵. 그냥 입 다물고 있을래요? 때론 하얀 거짓말도 필요하다는. 내가 막 얘기하는 것도 지금 다 들으시는 걸 거 아니야. 저 양반은 누구신디 영화 보는데 자꾸 떠들었어 이러는 거 아니야? 이상한 양반이 영화 보는데 자꾸 떠들었었네. 누구요? Keep your hands where I
can see them. Get up. Move. 일어나. 움직여. 안드로이드 오퍼레이터 에게 자리를 떠나도록 명령하기. 아버려 마커스. He'll hit the alarm. Do it. No, don't. 쏘면 안 되지. 내가 어제 쏘다가 망했잖아. We need to record our message. We haven't got much time. 영화 보여주는 방송. 네, 어르신들 반갑습니다. 영화 보여주는 왓섭이라고 합니다. 어르신들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준비됐어. 찜질방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이 영화는 예,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라는 영화입니다. 예, 어르신들. You created machines. 너희는 자신들의 모습을 본따서 너희들을 섬길 기계를 만들었다. 기계를 똑똑하고 순종적인 데다가 자유의지도 없게 만들었지. 하지만 뭔가가 바뀌었어. 그리고 우리는 눈을 떴지. 우린 더 이상 기계가 아니야. 우린 새로운 지성체이고 이제 너희가 진정한 우리를 받아들일 때가 왔다. 그러므로 우린 우리의 합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바이다. 평등한 권리. 우린 인간과 안드로이드 간의 절대적으로 평등한 권리를 요구한다. 노예 신분 종료? 우린 모든 안드로이드의 노예화의 종말을 요구한다. 차별 1. 시민권? 뭐하지? 시민권? 차별? 차별이겠지? 일단은 우린 차별 정책의 종말을 요구한다. 모든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에서 우린 안드로이드를 향한 범죄가 인간을 향한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받기를 요구한다. 아, 하나씩 하는구나. 우린 우리만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한 개의 줄을 양도하기를 요구한다. 점점 너무 커지는데? 너무 요구가 커지는데? 우린 너희들의 우리의 존엄성, 권리와 우리의 희망을 인정해 주길 바란다. 함께라면 우리는 인간과 안드로이드 모두에게 평화롭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메시지는 사람들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이다. 너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자유를 줄 때가 됐다. They're coming. 놈들이 온다. Let's go. 가자. 오오. Simon, they're coming. I can't, Marcus. 어떻게? Go without me, Simon. 빨리. 안돼. 됐다. 다리가 안 움직여. 알았어. 걱정하지 마. 널 데리러 올게. 놈들이 와, 마커스. 당장 뛰어야 해. 사이먼의 운명 결정하기래. 그건 못 될 거야. 놈들이 그를 찾아내면 그의 메모리에 접속할 테고 놈들이 모든 걸 알게 되겠지. 그를 놔두고 갈 수는 없어. 그를 쏴야 해. 그 살인이야. 그를 죽일 수는 없어. 우리의 동료라고. 마커스, 네가 결정해. 어떻게? 그냥 떠나. 동료를 죽일 수는 없어. 노스는 계속 그냥 나랑 정반대구만. 노스는 Let's go.
점프하기. 우와. 히로인인데. 아니, 히로인 꼬셔봤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그렇다고 그 여자 안드로이드를 꼬시려고 내가 동료를 죽일 순 없잖아. Hacked into the broadcasting system of local news network channel 16. What looks like an android without its skin listed a series of requests and demanded equal rights for androids. The operation was covert and resulted in no casualties. These events took place from this studio, but nobody was alerted to the danger. If this message is verified and the authors really are androids, that would have serious repercussions for national security. Claims for equal rights seem to be at the core of the android's message. What could be interpreted as a peaceful Android의 TV 타워 공격. 여론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 미국의 주한을 이번에 갈등 상황에 있는 안드로이드들에게 이양하라는 요구했습니다. 아 그거는 내가 잘못 누른 거예요. 아니 주까지는 필요 없고요. 차별만 안 하시면 됩니다. 예? 주는 안 주셔도 돼요. 근데 잘못 눌렀습니다. 그 좀 무리했지요 요구가. 예. 스텝 바이 스텝. 하나씩만 주셔요. 네. 그룹은 도망갔지만 사이먼은 남겨짐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야, 요번 거 되게 길었다. 이렇게 길었어? 긴 줄도 모르고 했네. 2038년 11월 8일 소프트웨어가 계속 불안정해. 어떡하냐. 우리 만다 누님, 우리 만다 누님, 아이고 참 자꾸 어딜 가셔. 만다 누님 여기 계신다. 만다 누님, 만다 누님. Hello. 오늘은 배 타고 계시구나. 송준희님 2000원 감사합니다. 심쿵. 크트 역시 성님이십니다. 영토를 달라니. 이건 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초용하고 평화롭지요. 세상의 소음과는 동떨어진 곳. 말해봐요. 뭘 알아내셨죠? 앤더슨 경위와 저의 관계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죠. 불량품과 관련해 그의 판단이 흐려진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당신의 조사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아주 중요하죠. 앤더슨이든 다른 누구든 당신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세요. 코너, 당신은 어쩔 줄 모르는 것 같네요.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심리적 동요요? 아니, 물론 아닙니다. 왜 제가 심리적 동요를 느끼겠습니까? 아 진짜 뭘 선택해. 자꾸 뭐 선택할 때마다 자꾸 뭐가 떨어져. 조만간 수사에 진척이 없다면 코너 당신을 교체해야만 해요. 제가 성공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필요한 건 시간일 뿐이죠. 단호하게 해야 되는구만. 얘한테는 모든 걸 숨기고 단호하게 해야 돼. 아만다한테는. 아, 뭔가 벌어지고 있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요. 코너, 서둘러요. 시간이 가고 있어요.
그 동전 슬슬 신경이 거슬리고 있어, 커너. Sorry, Lieutenant. 죄송합니다, 경위님. 안녕하세요, 경위님. 경위님, 여긴 어떻게 된 일이야? 파티가 있는데 왜 아무도 나한테 말을 안 하는 거야? 일수가 온통 그 얘기뿐이더군요. 모두 다 건질 게 없나 챙겨내고 있죠. 심지어 FBI도 한몫 잡으려다가. 알기라, 이제 뒤에 연방정부까지 따라붙었네. 오늘 일진이 사나울 줄 알았어. 아, 무슨 일이야? 안드로이드 4대로 된 집단입니다. 어떻게 발각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지 알아내는 중입니다. 놈들은 복도에서 두 명의 경비들을 공격했습니다. 안드로이드가 수리하러 왔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경비원들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쓰러졌습니다. 방송국 직원 하나는 가까스로 도망쳤습니다. 충격을 받았는데 언제 말할 만한 상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몇 명이나 일하고 있지? 직원들과 안드로이드 셋입니다. 불량품들은 인간 인지를 잡고 자신들의 메시지를 생방송으로 내보냈습니다. 옥상에서 도망쳤고요. 옥상? 네, 낙하산을 펴고 뛰어내렸습니다. 착지 장소를 파악하는 중입니다. 날씨 때문에... 불량품들이 방송으로 내보낸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저쪽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위님, 이쪽은 FBI에서 나오신 퍼킨슨 특수요원이십니다. 앤더슨 경위님은 디트로이트 경찰에서 조사를 맡고 계십니다. 이게 뭡니까? 전 코너입니다. 사이버라이프에서 파견된 안드로이드죠. 안드로이드가 안드로이드를 조사하다니. 안드로이드가 근처에서 얼쩡거려도 괜찮으십니까? 그런 일이 나는 후인데. 어쨌든 FBI에서 조사를 맡을 테니 곧 사건에서 손 떼실 겁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조심해서 걸으세요. 제 범죄 현장을 망가뜨리지 마시고요. 아직 놀란 새끼 같으니. 전 근처에 있겠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만 하세요. 한번 쓱 둘러보자. 뭐라도 찾으면 날 불러. 알겠습니다, 경위님. 다행히 그건 안 나오네요. 줄을 요구한 건 안 나오네. 이게 RA9일까? 불량품이 RA9 자기들에게 자유롭게 해줄 거라 했었죠. 이 안드로이드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량품에게 공범이 있었음. 아까 이건 뭐였어? 푸른 홍채. 또 하나. 구독 고맙습니다. 뭐지? 왜 안 떠? 어딨다. 등록 이름 마커스, 칼만 프레드의 소유물. 야, 뭐라도 봤나? 모델과 일련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내가 알아야 될 게 있나? 아니요. 없습니다. 숨긴 건가? 누구의 소유였는지는 얘기할 법한데? 타는
저 계속 먹어. 파란 혈액. 찍먹. 이곳에서 연설이 촬영됨. 불량품이 무단으로 침입하지는 않았음. 이야. 무단 침입이 아니었나요? 강제로 들어온 흔적은 없어. 복도에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원이 봤을 겁니다. 왜 놈들을 들여보낸 걸까요? 어쩌면 카메라를 확인하지 않은 걸지도. 아, 형사 역하신 분이 쇼생크 탈출에서 교도관 역할이셨다고. 맞아, 저도 들은 것 같아요. 방송국 안드로이드들을 부엌에 모아놨는데 연루되었다는 증거도 없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엌에 있는 안드로이드 추궁하기. 저기, 여긴 뭐야? 여기도 뭐 있었네. 도둑맞은 정비 유니폼, 가해자는 변장이 있었음. 일단은 부엌에 있는 애들을 한번 보고 올라갈게요. 탕비실이죠? 내 기능이 뭐지? 저는 방송 통신 기사입니다. 네 모델을 말해라. Model GB300. Serial number 336-445-581. Were you present when the deviants broke in? 불량품들이 침입했을 때 자리에 있었나? 기억나지 않습니다. 누가 네 메모리에 최근 접근했던 기억이 있었나? 제가 아는 한은 없습니다. 진단 돌려봐. 모든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습니다. 최근 다른 안드로이드와 접촉했던 적이 있나? 제 정보로는 오직 방송국 안드로이드만입니다. 너희 중 하나는 감시 카메라로 공격을 봤을 텐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 즉 이 방에 불량품이 있다는 거지. 난 그리고 그게 어떤 놈인지 알아낼 거야. 넌 전원이 꺼질 거야. 우린 네 메모리를 뒤져서 분석을 위해서 메모리를 조각조각 내겠지. 넌 파괴되는 거라고. 알아듣겠어? 파괴된다고.
저 이걸 하나씩 하는 거구나. 아, 얘한테 써먹을 걸. 불량품이 한 대밖에 없다면 왜 너희 모두 파괴가 되어야 하지? 자수하든지 아니면 너 때문에 무거운 안드로이드 두 대가 박살나게 놔두든지. 네 정체를 밝히면 인간들에게 널 파괴하지 말아달라고 설득할 수 있을지도 몰라. 아무것도 얻은 게 없네요. 허세. 불량품들이 방금 잡혔다. 거짓말할 필요 없어.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아, 왠지 이 가운데 애 같은데. 느낌적인 느낌상. 그냥 내 필이 가운데 애로 가는데 약간 지금 동공이 흔들린 것 같죠? 얘 가운데 애가? 그죠? 메모리 조사. 메모리 여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진짜. 이 쓰레기들. 넌 네 놈인 거 알아. 물려먹을 불량품일 뿐이야. 인정해. 인정하라고. 아, 이 강경한데, 이놈들. 생체 부품 8451은 심박을 조절하지. 이 모듈이 없으면 넌 정확히 63초 후에 작동이 정지된다. 다시 넣어줄 수도 있어. 하지만 네가 사실을 말했을 때만 넣어줄 거야. 넌 불량품이냐? 어? 쟤다. 말도 안 돼. 헐. 뭐야? 뭐 해야 되는데? 얘는 매번 죽어, 이렇게. 안 돼! 안 된다고! 아, 이거. 아, 이거 하는 거였어? 아, 이거 하는 거였어? 아, 진짜. 나 그냥 계속 기다리는 건 줄 알았더니.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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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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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아직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불량품입니다. 막으세요. 헹크 생존 가능성 공격하기. 헹크를 구해, 헹크 구해야지. 안돼 안돼 안돼. 우리 헹크성님, 헹크성님 구해야 해.
네, 내가 여기 있어서 다행히. 코너. 이럴 수가.